자, 10승 13패 베테랑 파이터 손예현 선수입니다. 나이 28살, 신장 174cm, 리치 173cm, 주짓수 스타일의 장점이 있는 손예현 선수고요. 트레빈 존스 9승 4패, 나이 27살, 리치 172cm, 마찬가지로 레슬링 스타일을 구사하고 있는 트레빈 존스입니다. 화이트 블리츠 손재현! 최근 2연승을 달리고 있습니다. 손재현 선수입니다. PXC 배트맨 챔피언 5스타 트레빈 존스! PXC 벤텀급 챔피언 트레빈 존스입니다. 트레빈 존스와 손재현의 벤텀급 맞대결 1라운드 출발합니다. 사우스포의 선수인데 네, 바디킥 강하게 손재현 공간을 만들어보고 있습니다. 아, 원투! 네, 카운트 좋았습니다. 네, 다시 한번 왼손 굉장한 에로 사용이 되겠죠. 아, 네, 다시 한번 자, 택다운 시도 한쪽 다리 잡았습니다. 싱글렉 바닥에 눕힙니다. 재빠르게 일어나고 역으로 눌러보고 있는데 앞손 던지면서 깊게 들어갑니다. 다시 한번 니킥. 아래쪽에서도 계속해서 좀 기술을 시도하고 있는 소재열인데 1라운드가 이렇게 끝났습니다. 2라운드입니다. 소재현 선수는 원거리에서의 킥을 하이킥 좋았습니다. 예. 거칠게 들어갑니다. 걸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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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한번 자, 일단 KD 쪽으로 거칠게 밀어붙이고 있는 소재현 다리를 걸면서 됐습니다. 밀어붙입니다. 지금 오히려 클린치 싸움에서 소재현 선수가 뭐 몰아넣기도 하는 모습이 나오고, 예, 택다운 시도했습니다. 네, 성공했습니다. 자, 바닥으로 자, 갑니다. 아래쪽에서 좀 압박해주고 있는 트레빈 존스입니다. 자, 지금 네. 안면 파운딩. 자, 뺏었고요. 파운딩. 다시 한번 파운딩. 안면에 많이 허용하고 있습니다. 트레빈 존스. 자, 일단 소재현 선수가 좀 펀치를 좀 허용했고요. 2라운드가 이렇게 끝납니다. 이번 시합 같은 경우에는 판정이 많고 또 애매한 판정과 또 일단 노블로가 굉장히 많은데요. 그렇습니다. 3라운드 시작합니다. 손을 뻗어봤던 소재현. 일단 트레빈 존스가 다른 샵과 디토 카운터 제대로 맞습니다. 살짝 왼손 들어갔어요. 자, 소재현 위기입니다. 위기입니다. 자, 위쪽에서 트레빈 존스가 경기를 이렇게 끝냈습니다. 아, 방금 제가 처음에 말했듯이 둘 다 지금 상대가 들어올 때 뒷손 카운터를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예. 거리가 좁혀지는 거야. 아, 예. 아. 손재현 선수가 앞쪽으로 좀 접근하면서 네. 타격을 당했기 때문에 더욱더 좀 데미지가 컸을 것 같아요. 트레빈 존스가 확실히 이걸 노리고 있었네요. 예. 뒷손이 많이 적중을 했고요. 자, 일단 손재현 선수가 아쉽게 패배를 했고 좀 괜찮은지 모르겠어요. 일단 계속해서 상태를 좀 체크하고 있는데 일단 손재현 선수가 3라운드 예, 57초 펀치에 의한 레퍼리 스톱으로 레드코너 트레빈 존스의 승리입니다. 네, 트레빈 존스가 승리를 따내게 됐습니다.